반갑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강대표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래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얼마? 55,800원, 그리고 얼마? 54,700원.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매수를,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볼 수 있다, 또는 신규 매수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위에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우선적으로는 대왕고래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한국석유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 그랬어? 1차 시추에 대한 부분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의 기업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여기에 따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큰 수혜주라고 뽑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하게도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부터 시작해서 추가 코멘트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재료, 앞으로 나올 뉴스와 더불어서 공시까지도 준비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한마디로 우리 주주분들은 정보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100% 무료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도 항상 영상을 찍게 되었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저도 사람인지라 다음날 되면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다 운영이 되는 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213분이 이렇게 참여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도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도움을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010-7183-8706번으로 포스코라고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제목 옆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링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문자 보내기 링크에 포스코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입장 요청을 따로 해주시면 된다.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더보기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 보내기에 포스코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 정보방 입장에 이제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된다. 직접적으로 클릭해보면요 이렇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인 채널을 누르시면은 입장 요청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청해주시면은 제가 수락 버튼 눌러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들을 받아가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안 그래도 뉴스가 나왔죠. 어떤 부분? 포항 영일만 유전에 대한 개발이 평가가 불공정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도 여기에 따른 불공정에 대한 부분을 제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입찰 공고에 포함된 기술평가 항목 중 시추 프로젝트 항만 하역 경험과 더불어서 부두 접근성에 대한 두 개의 항목으로 인해서 영일만 항과 지역업체의 출발점이 굉장히 최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시추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얀마를 비롯해서 미얀마, 그리고 호주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이력을 이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사부터 시작해서 시추 개발, 판매, 생산, 이런 모든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만점일 거고요. 부두 접근성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찾아봤죠. 네, 포항 하면은 어디죠? 포스코죠, 여러분들. 포스코 본사가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어디에 있어? 포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포스코가 가장 수혜로 꼽히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만나면은 당연하게 상승 추세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구간적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6만원, 그리고 65,000원, 7만원, 75,000원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위로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당연하게 아 여기가 저항선이었구나, 여기 뚫으면은 얼마까지 가겠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떤 기업? 현금 유보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죠. 지금 어떻죠? 3파전이죠. 3파전 누구랑? SK와 SK 그리고 GS 그리고 포스코 이렇게 3파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SK 같은 경우는 상속세 문제로 지금 문제가 매각과 합병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마련성을 두고 상속세 문제로 돈이 괜찮을까? 라는 것을 고민해봤을 때는 여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GS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보여드린 바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시추를 한번 하는데 얼마라고 했죠? 1,000억이라고 얘기를 하죠. 1,000억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요, 자본금 대비해서 유보율이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본금으로는 2,000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절반을 띄워주는 만큼 부담이 있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떻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훨씬 자유롭게 운영이 될 수 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은 8,000억 수준으로 유보율은 600%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4조 원을 넘게 현금 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억쯤이야 당연하게 투자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디서 매수를 하고 있죠? 연기금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들이 가장 많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것은 막상 까봐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언제부터? 6월 28일부터 매수세가, 개인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근데 막상 창구를 보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토스증권과 키움증권은 어딨어? 키움증권은 보이지가 않죠. 제가 못 보는 건가요? 키움증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증권사, 그러니까 검은머리 외국인들이나 또는 어떤 부분 펀드 매니저들이 매수를 하는데 개인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키움증권 여기 있네요. 6위. 보시는 것처럼 6위.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손바뀜에 우리가 털리면은 오히려 어떻게 돼? 내가 팔면 올라가는 시기가 현재 도래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절대 털려선 안 되고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목표가라는 75,000원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뭐하고 있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매집주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현재 몇 프로? 883%가 달성이 되는 모습.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당연하게 대응적인 부분까지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실시간 대응까지도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 시초가 종목들 아시죠? 네, 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몇 프로? 자, 보시는 것처럼 438%가 달성이 되는 모습.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오늘도 종목이 나갔죠. 필옵틱스와 더불어서 AD 테크놀로지가 두 종목이 나갔어요. 네, 두 종목이 나갔고 한 종목은 필옵틱스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AD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다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초가 종목은 8시 55분부터 58분까지 두 개의 종목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다 무료로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수익 가져가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들어오는 방법, 그러니까 수통망에 입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제 개인 번호 010-7183-8706번으로 포스프라고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클릭하셔서 링크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문자 보내기 링크에 포스코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하나는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문자 보내기 링크에 포스코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 정보방 입장에 이제 입장 요청을 직접적으로 조인 채널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저는 우리 주주분들이 가장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이라 우리 주주분들 들어오셔서 정보들을 좀 빠르게 받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